불러놔.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안녕. 아루영. 아, 나 배고파. 여러분, 뭐 해요? 언니, 웃음 웃음, 안녕. 와, 연예인이다. 에이,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네, 오늘도 메이크업 잘 돼서? 애들아, 지지멍. 메이크업 지우기 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켰어요. 안녕. 괜찮나? 잘 나와요? 나 뒤에가 좀 약간 더러워서 좀 치우긴 했는데. 오늘은 비밀이에요. 이뻐요. 고마워요. 아, 진짜요? 아, 화장도 잘 먹고 화면도 잘 나온대요. 너무 좋당.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랑 같이 살면 안 좋을걸? 내가 좀안 치우거든.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TMI 없다. 알레옹, 알레옹,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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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의 TMI는 진짜 별게 없어.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데 말할 게 없어. 저 입술이 섹시해요? 그래요? 난 내가 입술이 좀 너무 좀 얇아서. 피부는 어떻게, 아, 저 피부가 그 약간 뒤집어져가지고, 알로에 팩했고요. 그리고 그 선물 받은, 꿀 팩하고 있어요. 선물 받았어요. 네, 아니, 그 화장 지우기가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켜버렸지 뭐예요? 아, 좀 두꺼워지고 싶긴 해요, 솔직히. 두꺼워지면 이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한번. 하지 말걸. 어때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사실 전 차이를 잘 모르겠긴 한데. 아까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큰 차이 없어요? 아, 턱 끝까지 바르는 건 좀. 아, 여러분, 지금 퇴근 시간이죠. 이제 퇴근하기 직전. 퇴근하기 직전? 빨리 맛있는 밥 먹어야지. 두껍긴 해요? 아, 진짜? 어때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오늘도 야근? 아, 정말. 일하느라 힘들겠구만. 아, 오늘 엄마가 말해줬는데, 오늘의 메뉴는 우삼겹. 맛있겠지?
원래 약간 좀살 뺀다고 계란 먹었었는데, 안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이제. 블러쉬 잘안 보여요? 블러쉬? 블러셔? 나야나, 저 질문 있어요. Come on, come on, 들어와. 하세요. 맛있겠지? 아니, 또 우리 헤어쌤이 엄청나게 여기를 띄워줘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 언니, 다이어트 비결 알고 싶어요. 아, 저 만약에 제가 좀살 빼야겠다 싶을 때 있죠. 진짜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고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하면 살이 잘 빠진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산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산책. 정말 좋아요. 왜 좋냐면, 일단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잠도 잘 오고, 그냥 다 좋아요. 아, 어딨지? 전에 연애 드라마 보고 팔로우 했어요. 제목이 뭐더라? 연애 드라마면 로팔시? 네,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와 함께 해야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그냥 산책하면 재미없잖아요. 강아지들이랑 뛰고, 그리고 막 애들 막그큰거 싸면 막 이렇게 또 줍느라 뭐 낑낑낑 거리니까 거기서 또 칼로리 소모되고 아주아주 아주 좋죠. 언니, 나 프랑스에서 정말 팬이에요. 고마워요. 프랑스에서도 팬이라니. I love France. 아니, 나, 어때요? 캡처 좀 해서 보관해. 오늘 좀 괜찮죠? 너무 아까우니까. 아니, 내가 게시물 올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몇개 찍었는데, 똥손이 돌아온 것 같아. 내가 찍으면 안될것 같아. 저희 어머니 생일인데 축하해준다고 전해주세요. 아, 축하해요. 소리, 그, 왁. 축하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개강하잖아요. 언니, 저 강아지 키우려는데 스피츠 아강이가 좋을까요? 비숑이가 좋을까요? 아, 진짜 어렵다. 저 스피츠도 되게 좋아하고 비숑도 엄청 좋아하는데 비숑이 잘은 모르지만 털이 잘안 빠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밥 먹었어, 오늘? 아, 밥. 이제 우삼겹 먹을 거예요. 사진 좀 봐. 아니, 그, 저도 사진 많이 찍고 싶은데, 사진 찍다가 스스로 지쳐요. 그래서 손 아프고, 막눈 크게 뜨고, 막 이쁜 척하고, 막 이끌이 열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한 30장 찍고,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하고 안 찍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know 카자흐스탄? Sure, I know. 언니 춤추는 거또 보고 싶어. 아, 맞아요. 그거 올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약간, 막,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막, 가족들이랑 막 가족 행사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아예 안 났어요, 아예. 누나, 화려한 색으로 염색할 생각 있어요? 해야 하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머리가 지금도 많이 자르긴 했는데, 많이 상해가지고.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머리 기는 게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긴 머리, 장발머리 중에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묶을 때 편한 게 여자분들한테 아마 편할 거예요. 세수를 하거나 막 그럴 때? 전 장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찍어주세요. 저희가 캡처할게요. 아, 또 이제. 오늘 뭐 하나연이 아니라 월별로 하기로 했었나? 슬슬 한번 찍어볼까? 김나연이다. 언니 안녕.
언니 눈썹이 너무너무 이쁘네. 아, 제가 눈썹 잘 못해서 오늘 갈색으로 센스님께서 저희 금손쌤께서 이렇게 또 브라운으로 한번 칠해주셨습니다. 바쁘게 살면 좋죠. 네, 좋더라고요. 언니 친구 많아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적당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곰방와 꾸니찌와. 탈색하려면 아마 1시간 반 정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두분다 양갈래 하시길 기원. 양갈래를 수도 없이 하니까 네, 아주 소원 풀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언제쯤 실제로 다시 볼 거야? 아마 코로나 끝나면? 언니 오늘 뭐 했어요? 비밀이에요. 언니 시력 좋은가요? 좋았는데 제가 너무 그 게임을 밤에 이렇게 잠안올때 집중하는 게임이거든요.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살짝 안 좋아졌어요. 뭐? 분기별. 분기별. 반성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팬분들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을걸요?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죠. 만날 수 있게. 언니, 연기 역할 맡고 싶은 거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철부지 이런 거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부담 없이. 근데 하고 싶은 거는 완전히 이미지 변신해서 약간 의사나 변호사 같은 거 해도 변호사 같은 뭐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짖지마. 나연씨 너무 예뻐 고마워요. 무슨 게임이에요? 아, 그 게임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 별의별 게임 다 하거든요. 행성 키우는 거 제일 중점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꽃 터트리는 거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물병에 물감 색깔 맞추는 거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루미큐브 하고. 철부지 막내딸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냥 뭔가 잘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너무 하고 싶으면 변호사나 의사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과학자? 천문학자? 시력 보정 안경 렌즈를 꼈었는데, 라식을 했습니다. 누나 롤 해요? 롤요? 롤 많이 했는데, 요즘, 칼바람 재미없어가지고 잘안 해요. 오버워치 할줄 몰라요. 멀미에서 배그나 오버워치는. 브리저튼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아, 저 브리저튼은 결혼할 때, 둘이 결혼할 때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스포니까. 대본 잘 외우는 편이세요? 아, 잘 외우는데 제가 약간 이 화이트 뭐라고 하던데 전문 용어로 화이트 아웃? 싫어 해가지고 갑자기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너무 좀 속상해요. 진짜 완벽하게 외워놨는데 손톱 네일 예쁜데 하얀색이야. 네, 다시 하러 가야 돼요. 그래도 많이 버텼다 친구야. 변호사 역할 하시면 꼭 안경 쓰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하고 싶다. 제가 또이 딕션이 되게 좋잖아요, 발음. 19살 때 솔직히 생각하면 입시 준비할 때 딕션 연습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니까 이 변호사 역할 하면 이 딕션으로 딱딱딱딱딱딱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어요. 펜트하우스 시즌 2 나오는데 보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도 안 봐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정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법조문은 정말 외계어인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영어. 그러니까 스킨 상태가 피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Maybe I need some recommendation skin care from you.
영어로 해드려야 되는 건가? 별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Not 어렵다. Hard. 간단해요. 간단하다. 자꾸 나 일본어가 간단하다. 간단하다. 어렵지 않아요. You, maybe 지금처럼 now 나처럼 이렇게 화장을 했잖아요. 메이크업. 그러면 그렇다면 바로 원래 같으면 바로 씻어야 돼요. 폼클렌징, 폼클렌징. 잘하고, 그리고, 촉촉촉촉촉촉, 보습을, 촉촉촉촉. 보습, 워터, 촉촉. 예스. 오케이. 나 진짜 해주고 싶은데,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잘 때, 자기 전, 슬립 전에, 팩. 팩팩팩 이야 팩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뭐 나면 절대 돈 터치 your hands 알겠죠? 손을 잘 대면 안 돼요. 후, 열심히 했다. 그리고 and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워터. 궁금한 게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체육대회 때뭐 했어요? 저 계주했던 것 같아요. 네, 계주했어요. 약간 잠깐만, 기가 빠졌어. 근데 진짜 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랑 살짝 거리가 멀어서. 일본어면 이렇게 뭐 바디랭귀지를 뭐좀 해보겠는데 영어 너무 어려워. 영어 is so hard. 어머, 되게 뭐가 많이 왔네. 나 영어 약간 그거 생겼어. 영어 너무 어렵다. 영어 English Queen, thank you. I'm English Queen. How old are you? I'm 27.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영어 떨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런 게 화이트아웃인가? 막 머리가 막 하얘져 막. 배고파. 고기. 미트. 두 언더스탠드 잉글리쉬? 리틀? 그니까요. 영어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야. 영어 잘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통하잖아. 아빠가 엄마인가?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인가? 보내준다 했었는데 내가 그때 뭐라 했지? 엄마가 할 때, 엄마 밖에서 쓰레기 정리하는구나. 엄마랑 제가 그때 어릴 때 혼자 못 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걱정돼. 울고불고 난리 쳤던 것 같아. 심지어 다그 예약까지 해놨는데 안 갔어. 아까 엄마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 텐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 막판에 안 갔어. 그러니까, 영어 한번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네, 혼자 못 잤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갔어야 됐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We understand you, baby, don't worry. Oh, so sweet, thank you. 배고파, 꼬르륵 소리 들리죠? 너무 배고파.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우삼겹. 우삼겹은 소자에서 삼겹인 거야, 아니면 뭐지?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잘 모르겠어. 배고파. 이 꾸르륵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거길 갔으면 지금 우리 못 만났을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슬프네. 그럼 안 되지. 안 가길 잘했네. 영어를 포기하고. 너무 배고프다. 저녁 햄버거? I don't like hamburger. Because hamburger is so big. So my mouth 아파. Sick. Mouth sick. And 막 여기저기 흘려. 그래서 막 주변이 덜티해져.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보통 저녁 시간은 아빠가 이제 5시 50분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광화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이 걸려요. 왜냐? 6시부터는 엄청나게 정차가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아빠는 5시 50분에 출발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한 20분 걸리니까 6시 15분부터는 올라가서 준비를 해야죠. 소고기구나. 그렇구나. 족발 너무 좋지. 안 먹은 지 오래됐다. 그래, 햄버거 먹을 때이 질질 흘려. 아, 여러분. 여러분. 배고파, 여러분. 이렇게 화장할 때 라이브 하면 참 좋죠. 뭐라고요? 아, 좋다고요? 저도요. 자주자주 자주 할게요. 이거 자꾸 이거 마이크 같다? 나연님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잘 부탁.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같죠? 마이크.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여기 인이어 테이프 딱 붙여. 화장 안할때 좋아요? 알았어. 피부 조금 회복하면 바로 시킬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요? 화장하는 게 이쁘다는데요? 저도 근데 화장하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새벽 인라? 새벽 인라는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금주 기간이거든요? 금주 기간, 끝나면 약간의 맥주 한 캔, 두캔 먹고 라이브를 시작해 볼게요. 'What country you want to visit? I wanna go to.' 사실 제가 집순이라 해외 나가는 거를 막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간다면 바다가 있고 따뜻한 곳. 하와이! 곤방와! 곤방와! 금주 기간이에요. 아, 왜냐고? 일단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붓잖아. 내가 얼굴이 잘 붓잖아. 그래서 금주하고 있지. 얼굴 안 부으려고. 팬들한테 주사 부리시려고요? 그래도 돼요? 귀여운 주사. 귀여운 주사는 괜찮지. Keep staying with you, Bosco. 아, I want to keep staying. 나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학교 가야 된다고? 학교 가? 어머, 동규 군대 있지 않아? 아, 군대 핸드폰. 어머, 동규 안녕? 고마워. 고마워, 동규야. 나라를 지켜줘서 항상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야, 정말로. 필승! 고마워. 오늘 뭐 했어요? 비밀이에요! 솔로가 가면 가장 힘든 곳이 하와이인데. 오, 진짜요? 저 혼자 잘 놀아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애들이 언니 방 데려다 주면, 아, 애들은 이 안을 안 좋아해요. 밖에 좋아해서. 밖에다 풀어놓으면 좋아요. 군대에서 친구, 동규야. 혹시 군인 친구들이 지금 2000년생들이죠? 안녕, 누나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 나연 제발 결혼해 줄래? 아, 제가 지금은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 약간 비혼주의자 마인드여서
그래? 군인 동생들, 군인 오빠들도 아니다, 이제. 군인 동생들이랑, 군인 동생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하트. Do you like bubble tea? 아, 버블티 진짜 좋아하죠. 버블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 안 먹었어. Stay healthy, 언니. Thank you. MBTI요? ENTP요. 다시 해달라고 알았어. 동규랑 같은 군인 동생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필승.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이한몸 바쳐 지금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장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추울 텐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알겠죠? 감기 걸리면 누나가 혼내러 간다. 아, 군인 아저씨들. 그러니까 이제 군인 동생들. 나 진짜 배고파 미쳤어. 고맙대?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동규가 되게 뭔가 미지근하네? 야, 고맙대면, 아, 누나 고맙대! 막 이런 식으로 막좀 이모티콘 부르지 않냐? 아니면 말고? 아니 말고,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우주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된 기분이 어때? 저 우주에서 가장 안 예쁜데요? 군인분들 부럽다. 아, 우리 팬 여러분들도 옷 단디 입으시고 감기 걸리면 혼낸다? 잠깐만, 나 지금 현 터졌어. 아, 괜찮아, 나연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재입대 가능. 제가 근데 군대라는 곳을 안 가봐가지고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재입대 가능하시다고요?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현이 면회 오면 되게 난리 날 텐데. 진짜요? 저 친오빠 면회밖에 안 가봤던 것 같아요. You're so pretty. Oh, thank you. 여러분, 밥안 드세요? 나연이 인기 엄청 많네. 진짜? 아, 이게 또 군인 동생들이 좋아해주니까 이게 알죠? 막 갑자기 자신감 뿜뿜하면서. 나 면회 갈까? 친구들? 아, 들려, 들려. 알았어. 나중에 우리 그 동규랑 필수 연예교양 친구들이랑 한번 면회 갈게. 다 데리고. 기다려. 군대도 편한 데는 진짜 편해. 아, 진짜요? 오. 동규는 힘들 것 같아요. 공군 힘들 것 같은데. Goodbye, see you later, singing and acting queen. Bye. 라이브 끝나면 족발 먹으려고요. 아, 맛있겠다. 나 내일 족발 먹어야겠다. 와! 아, 나도 배고파. 나 사실 화장 지우고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곧 아빠 오게 생겼어. 큰일이야. 화장 언제 지워? 아, 난 세상에서 화장 지우는 거 머리 감는 게 제일 귀찮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즘. 아, 딱 바라는 거 많구만. 또 해달라면 해줘야지. 이호웅 병장님, 전역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멋진 사회인이 되자고요. 화이팅! 또 해달라면 해줘야지. 그쵸, 머리 감는 거 귀찮죠. 인기 많다. 고맙다. 아, 한번 가야겠구만. 세영이도 다 끌고 가야겠어. 여러분, 저 이제 이 윙크. 아, 올라가 힘이 없어. 다리 힘이 다 풀렸어. 너무 배고파, 너무. 나 진짜 갑자기 배가 이렇게 고플 수가 있어? 노래요? 노래 안 돼. 아! 오늘 노래 들었다. 오늘 노래 들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너도 나처럼, 그 뭐지? 서울의 달이었나? 그거랑, 그리고, 요즘 노래를 안 듣는데, 아, 어제
산소 가서 할아버지 산소 쪽, 할머니 산소 쪽으로 그거 틀어드렸어요. 나훈아 선배님의 홍시. 아빠가 되게 자주 노래방 가서 불렀었는데, 머리 감기 귀찮은데 모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많아. 그럴 때가 많아. 언니, 저 너무, 미라클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예쁘시네. 어머, 감사해요. 미라클 재밌죠. 우삼겹 순삭하는 거. 아, 당연하죠. 저 지금 우삼겹 입에 6개씩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사랑해요! 새벽 라방? 다음에 시간 되면 할게요. I love you so much.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재밌게 놀아요. 갱기? 와타시와 혼돈이 갱기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쭈하세요. 네, 여러분, 마쭈하세요. 아,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꿀잠 주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